네, 한 주간 주님은 예린이와 예담이와 여원이를 목회하셨고, 한 주간 내가 가는 곳이 형통케 대리를 듣게 하셨고, 한 주간의 사역은 행복하게 함으로 행복해짐입니다. 제가 이번 주 일주일을 거의 사택에서 애들이랑 다 같이 보냈는데, 그렇게 보내면서 계속 뭐 하루하루를 얘네를 어떻게 재밌게 하지? 어떻게 하면 뭘 먹으면 좋아할까?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냈어요. 그러면서 토요일에도 또 상규식사님 생일이 있어가지고 또 뭘 해주면 좋아할까? 막 이런 생각하면서 보냈는데,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동안 막 뭐 누구 뭐 이렇게 생일이고 이런 거 챙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, 어느 순간 그게 되게 이렇게 없어지고 내가 섬김 받는 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왜 더 이번에 그런 게 느껴진 게, 그렇게 이제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. 더 기분이 좋아지고. 그러니까 예전 제가 그동안에 예전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이 막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더 섬겨주는 것이 더 많이 내가 더 행복한 거구나, 내가 그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일주일이었고, 또 애들을 이제 학교 보내고 해야 되는데 학교 보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전 같았으면 애들 밥 먹이고 이제 먹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저는 집에 갔어요. 그 길로 집에 갔는데 잘 수도 있는데 좀 자고 나올 수도 있는데,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지 말고 하루를 더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빨리 많이 움직이고 하려고 자지 않고 이렇게 움직였는데, 제가 기도는 못 나갔지만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간 건데 그래도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도 와서 큐티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시간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. 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, 또 그 이제 큐티하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형통케 되잖아요. 어떤 환경이든 감옥도 요셉이 가니까 또 그렇게 형통케 되고 하는데, 나도 그렇게 내가 가는 곳을 형통케 하고 내가 가는 곳이 행복해질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,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예린이랑도 많이 교제할 수 있어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를 하루를 이제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지내는구나 그래서 아, 다른 사람들이랑도 하루를 같이 살아보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 막 그런 생각도 했고,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한 주 동안 부주가 될 수도 있고, 나를 찾는 나를 보게 하셨고, 하나님께서 꿈을 넣어주셨다를 듣게 하셨고, 한 주의 사는 나를 찾아줘입니다. 나를 찾아줘, 영화 제목 됐나? 저번 주, 이번 주가 아니라 저저번 주였는데, 목사님하고 말씀을 듣다가 자주 들었던 얘기였어요. 저 자신도 느끼고 있었고, 제가 자꾸 소극적으로 하고, 제 색깔을 내지 못하고 계속 제가 저를 감추려고, 그러니까 저의 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계속 흉내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려고,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걸 제가 하려고 하니까 어색하고 잘 되지도 않고, 제 안에 있는 모습을 자꾸 억제하고, 그래서 제가 자꾸 부적응자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내가 긴 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, 내가 즐겁게 또는 교회에서 제가 맡은 공동체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, 그러니까 저의 색깔을 내면서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니까, 여성혁명 학교도 보통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항상 그런 부담감들로 많이 다가왔었는데, 이번엔 제가 좀 더 즐기려고 하고 이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한 주들을 보내게 하셨고,
새벽에 목사님이 요셉 설교를 한창 하실 때 요셉한테 하나님께서 꿈을 넣어주셨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꽂혔어요.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고등학교 2학년 때 태민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넣어주셨거든요.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CEO라는 꿈과 베풀라라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것을 계속 가슴에 품고 계속 달려왔는데 1, 2년 전 정도부터 그런 꿈들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꿈들이 온전하게 제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잘 풀지도 못하고 계속 답답해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 조금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좋은 영향력, 더 좋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 같았는데 이제 그 꿈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통해 다시 초심의 그 꿈이 회복됨을 통해서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주에서 나를 찾아줘봐 제가 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.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는 게 제가 저를 다시 그 모습을 찾았어야 되는데 시간 동안 1,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서 좀 더 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서 교회를 위해서 김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해나가야겠다. 웃기게 해주고 망가지고 하는 것들이 역할인데 자꾸 그런 것을 억제시키고 안 보여주고 막말도 막 좋을 땐 쳐줘야 되는데 계속 이게 하면 안 될까 위험할 것 같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았는데 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김치 떡볶이도 2년간 힘들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 같은 것들이 돈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이곳에 심으셨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.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좀 많은 아이들과 나이 차이가 13살, 14살 나지만 그래도 친구처럼 지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한 주 동안 주님은 갈증하는 저를 보게 하셨고 침묵하는 저를 듣게 하셨고 침묵을 듣게 하셨고 한 주는 좀 도전이었습니다. 그 침묵을 듣게 했다는 거는 요새 제가 말을 거의 안 했어요. 한 2주 가까이 말을 안 했어요. 말하기가 싫고 그게 근데 목사님께서 좀 전에 이렇게 태환 집사님과 얘기하신 걸 들어봤을 때 처음 그 꿈이라고 꿈을 가지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설렜던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기대하고 갔다가 그거에 대해 실망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냥 목사님께서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사실은 좀 그냥 어떻게 계약 기간을 최대한 완수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좀 지금 가슴이 좀 떨리는 것 같아요. 그게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 나만 그냥 아마 제 생각에는 부족한 체력 때문인 것 같은데 네. 근데 지금 그거를 그 말씀 꿈 얘기를 다시 들으면서 기분이 막 지금 두근두근거리면서 좀 설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좀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좀 더 다른 너무 큰 거라든가 이런 거 말고 좀 작은 거라도 다시 도전하면서 이 루틴한 삶을 좀 개선해야 또 앞으로 다가올 장애물이나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주님은 한 주간 동안 네, 성원님 한 주간 동안 작업자들을 보게 하셨고 또 한 주간 동안 제가 윽박 지르는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사역은 미안합니다.
요즘에 이제 중구청에 가요. 중구청이랑 장애인 복지가 공사 이제 요번에 현장에 가는데 현장에서 이제 작업자들 보고 있다가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물론 제 전공 이야기지만 지루할 수도 있지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감이 와요. 아, 이 공사는 몇 명이 들어오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하고 있는데 최근 사장님이 말도 안 되게 다섯 명 이상을 막 보낸 거예요. 제 눈대중으로 봐도 두 명이나 세 명은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소리를 막 질렀죠. 이게 무슨 짓이냐고. 그러니까 회사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회사를 무조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여기를 갔거든요. 근데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많이 쓰면 돈이 많이 나간 거죠. 그러니까 공동체가 피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화를 냈는데 뭐 그런 사례도 있었고 뭐 중국청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공사를 준 사람한테도 제가 화를 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계획된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감을 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하니까 제가 또 막 화를 주체가 안 돼서 윽박을 또 지른 거예요. 제가 보다 제가 화를 낸 거예요. 그럼 받도 될까요? 다시 갈게요.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이런 사례들, 이런 것들이 한 주간에 되게 많았어요. 그냥 그러면서 느꼈던 게 다 저보다 연배가 많고 다 어떻게 보면 살아온 날들도 많으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성겨야 될 사람들한테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화내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제 자신에 대해서 참 속상한 마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좀 조금 더 이해하고 한 발 멈춰서 조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면 되는데 워낙 성격이 급하고 아까 쭈뚜서가 이렇게 당했던 것처럼 제가 성격이 급하고 또 무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나와서 다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커피 한잔 드리면서 죄송하다고. 이게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계획한 게 있고 준비된 게 있는데 너무 실행에 의해서 초과가 된 거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나니까 문득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나서 하인께 하인은 어떻게 보면 항상 제 옆에서 보고 계신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. 물론 섬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빡 지르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고 또 그 전날 또 쉬고 또 제가 화를 낸 날 또 새벽 기도를 나고 짐이 하루하루가 안 풀리는 거죠. 그러다가 또 퇴근할 때 차가 밀리잖아요. 그러면 버스랑 택시는 답도 없어요. 그냥 말도 안 돼. 그냥 쳐박으려고 해요. 들어오는 그런 막 느낌을 받는 거예요. 답답하니까. 또 거기서 차 안에서. 핸들도 치고, 뭐, 문 열어갖고 욕도 하고.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, 이게 직장이라는 게, 진짜 삶이 되게 각자 마르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. 한동안 동안 느꼈던 것 같아요. 제 목소리와 제 화와 또 작업자들과 이런 대면들도 이야기들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그냥 악마처럼 누구를 다 부시려고 그러고 길을 꺾으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작업자들과도 이제 대화를 커피 마시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. 보통 이제 어떻게 말하면 하청업체죠. 그런 분들도 다 때로는 한 200억, 1000억 가지고 있었던 재벌가들이었더라고요. 쫄딱 망해서 그런 이제 스토리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사역을 하는 걸 이야기를 저는 무조건 하거든요.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항상 이야기하고 내 마음의 주일날 공사 안 하려고 이야기도 항상 하고 하더라도 제가 좀 부탁을 하는 편이죠. 좀 진행하고 제가 마지막 와서 보고 끝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
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. 저희 교회는 예전에 목사님 자부심을 가지라고 한 것처럼 자신감 있게 선교 사역도 하고 미얀마 가서 공연 사역도 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. 자기는 유흥업 쪽에서 많이 놀고 또 이런 말도 안 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썼는데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. 그러다 어느 날 필리핀에 갔는데 한 사람이 그 가이드라는 사람이 돈을 달라 그 이야기를 했대요. 그래서 한 900만 원 주면 진짜 재밌는 걸 해주겠다. 그럼 물론 이제 자업자들은 이제 여자 이렇게 불러서 놀게 해주겠구나.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. 하는 문화도 그렇고 좀 이때까지 봐왔던 사람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오지 같은 좀 어려운 필리핀 지역에 가서 스케치북, 물감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전경을 봤대요. 자기 돈으로 그렇게 나눠주는 거 보면서 참 많은 행복감을 느꼈다고.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희 교회에서 한 번 더 소개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한 번 더 전하게 되고 그런 교류가 한 주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체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 주간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집에 오면 뭐 게임도 좀 하고 예능도 좀 보고 좀 그러니까 좀 허탈 웃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진짜 오전에 악마가 되었다가 오후에는 이렇게 놀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한 번 더 이렇게 살지 말고 조금 더 한 템포 쉬어서 하여튼 기도하고 또 말씀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형상화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또 숨겨주고 미안하다는 말들은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.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약간 삐또가 닮으면 그걸 좀 되돌리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즉시즉각 하루가 안 넘어가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들을 좀 배우고 섬겨드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주일 동안 주님의 역사를 출근하는 저를 보게 하셨고 일주일 동안 주님은 기도하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일주일은 감사합니다. 8시 출근해서 10시 반 퇴근을 해요. 항상 정해져 있어요. 어머니가 항상 깨워요. 툭툭 치면서 가는데 이번 주 읍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아,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구나. 이게 읍소뿐만 아니라 미더스쿨도 하고 이제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신전떡볶이 하는 재생도 생각이 나고 텔레비 보면 막 사람들이 보이잖아요. 하루에 5시간 정도, 2시간 정도 한다는데 할 수 있지 생각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 내야 되고 시간의 의미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, 하루에 24시간인데 그 시간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을까, 오래 준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게 됐던 한 주였던 것 같고 또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게 하신 건 이제 상견례도 가게 되는 건데 다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다들 이제 기도하면 잘하라고 말씀 예배 빠지지 말고 똑같은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. 목사님부터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예전부터 얘기했듯이 할머니 때부터 그 믿음이 내려온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몸에 와닿고 그러진 않았는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편한 것 같아요. 걱정이 많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분위기,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를 해주는 분위기가 되니까 어떤 어려움보다는 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또 그렇게 진행이 돼가니까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면서 집에 좋은 일도 막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다리니까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그 목사님이 항상 지금 나타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도란 게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 배우게 되고 그 기도하는 좀 배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주간의 사역은 감사했습니다. 네, 이번 주는 저를 보게 되는 한 주였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이라는 말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. 저를 보게 된 건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주위 후임들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. 저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
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약간 낙담한 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멍, 저번에 그 뭐 희수 가게 앉는데 멍하는 게 있는데, 항상 웃기다고 했잖아요. 그게 제 모습인 거야. 이제 뭐 마찬가지지만.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를 좀 새로 바꿔야겠다 생각하면서 또 들었던 게, 그 노래 가사 중에 지금 미래 이루어질 거를 지금처럼 살아라는 뭐 그런 가사를 들었어요. 그러면서 어디서? 그게 어디서였냐면 틱톡이었습니다. 틱톡. 비아이가 불렀던 틱톡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.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지금 가져와서 그걸 이렇게 살라고 하는 가사인데, 이게 뭐 고생도 잘 좀 하셨던 것 같아요. 네, 나도 알아요. 네, 그런 게 있는데요. 그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야 내가 지금의 하루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꾸 그 눈앞에 없는 이상한 것들을 바라고 사는 게 아니고, 진짜 바랄 것들을 온전하게 바라고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하면서, 예전에도 제가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살 거면 오늘 행복하게 보내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거든요. 근데 그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금방 변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생각했고, 또 다시라는 거는 이제 저희 가게가 그렇게 막 잘 되는 건 아닌데,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시작해 보려고, 네, 그렇게 마음먹은 한 주였습니다.